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안효선 리포터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아이돌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우상 그 자체였죠. 보통 가수의 팬덤 하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팬덤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돌 못지않은 팬덤을 자랑하는 트로트 황태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소식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곳곳의 거리를 누비며 늘 처음이 간절했던 마음으로 노래했던 가수 임영웅. 지금은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 되어 막강한 팬클럽을 자랑하는 국민 가수가 됐는데요. 관객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마법 같은 목소리의 트로트가 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노래로 세대를 연결하며 영웅 시대에 화답하는 바야흐로 지금은 트로트 전성 시대! 작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트로트 열풍이 좀처럼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를 끌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구성진 가락을 따라온 곳은 청주시 복대동. 가수 임영웅의 노래로 대동단결한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 옷까지 갖춰 입으셨네요. 네. 코넹! 지금은 영웅시대! 가수 임영웅 공식 팬클럽이고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충북에 있는 임영웅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같이 영상도 보면서 공유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꽃다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수 임영웅. 그의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충북 지부는 현재 170여 명의 회원이 가수 임영웅 바라기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여기 팬클럽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 3월에 들어오게 됐어요. 연예인을 그냥 뭐, 아, 괜찮다 이 정도였지?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글쎄요, 그게 제 마음 가는 대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남편분이 더 잘생겼어요? 임영웅이 더 잘생겼어요? 임영웅이 더 잘생겼어요. 남편분이 임영웅이나요? 그럼요. 네, 고민 없이. 네, 임영웅이 훨씬 낫습니다. 트로트 전성시대를 맞이한 2020년 우리나라 히어로 가수 임영웅. 지금은 영웅시대에 화답하는 그를 위해 팬클럽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럼 저기 SNS에 게시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트로트를 즐기고 있는 영웅시대 회원들. 내 가수 사랑은 아이돌 팬덤만큼이나 열정적이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임영웅 가수 홍보 교육을 하는데요. SNS 게시랑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돌 팬덤만큼 빠르고 민첩하진 않지만 내 가수를 위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내 가수 응원을 위한 교육 책자를 익히며 1인 4개의 휴대폰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4개요? 맞습니다.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런 것도 계속 잡고 있잖아요. 네. 우리 어떻게.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저기 밥 먹을 때도 핸드폰, 그 가족들이 엄마, 신랑도 그렇고 핸드폰을 뺏으려고 그래요. 밥을 안 먹으니까. 오로지 언니의 영웅이를 위해서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수의 이름 석자에 또 노래 한 소절에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영웅시대 회원들도 가수 임영웅을 만나기 전과 후로 일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집에서 저희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무료하거나 허무함이 약간 오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나누면서도 똑같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간에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임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공부한다고 모였지만 나누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선행적으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또 마음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모일 때마다 얻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웅시대 충북지부 회원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은 1터. 유튜브 틀어줘.
출근 도장 찍자마자 가게에 울려 퍼지는 가수 임영웅의 목소리. 감미로운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니, 출근하시자마자 일과가 임영웅 노래 듣는 거예요? 네, 오자마자 너튜브부터 틀어놔요. 임영웅 TV. 30년 가까이 음성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 중인 회장 영희 씨. 열흘 중인 직원에 반해 영희 씨는 일을 하는 건지 노래 감상을 하는 건지 그녀를 바라보는 직원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달갑지만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청소하면 되게 빨리 끝나는데 노래 부르시고 걸레만 손해지고 계시니까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임영웅 몰랐을 때는 솔직히 조금 맨날 똑같은 일만 하시니까 재미없다고 하셨었는데 임영웅 알고부터는 아주 열정적으로 표정도 밝아지시고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세요. 노래 감상에서 그칠 리 있겠습니까?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회장 영희 씨 힐링룸. 눈을 뜨는 곳곳마다 가수 임영웅의 아이템들이 여기 다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정말 그 없는 게 없어 보여요. 네, 영웅님에 대한 모든 게 다 있고요. 첫 광고한 이 브로마이드 자동차 광고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진 다 모아서 앨범을 대단하십니다.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다행이에요. 뭐 아이돌 팬덤이 하는 거 전 다 해요. 포토카드 이거 다 모아놓고 있어요. 한 장 한 장 다 소중해가지고요. 이렇게 다양해요. 굉장히 막 밝아지고 예. 여고생들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 갖고 깔깔깔거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임영웅 얘기하면서 또 깔깔거리고 재밌게 예. 일평생 가족과 일, 이 두 가지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영희 씨인데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딱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어머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나를 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노래는 제가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머리털 나고 처음 태어나서 노래하는 목소리, 발음 막 이런 것까지 귀에 딱딱딱딱 박혀서 이제 그 다음 해가 또 기다려지고 기다려지고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왔어. 우연히 듣게 된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그녀의 깊은 속을 녹이면서 트로트 사랑, 임영웅 사랑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아, 이거 핸드폰은 원래 하나고요. 본폰은 이거는 다 꽁폰이에요. 일반 방탄소년단 팬들이나 일반 다른 아이돌 팬덤이 하는 거 저희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임영웅이 아이돌 팬 못지않아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부모 세대에게 긍정의 힘을 전하고 있는 트로트. 저는 눈보다 빠르다고 했던가요? 내 가수를 향한 응원의 손길이 한창일 때 걸려온 전화 한 통. 하이, 아들. 엄마 뭐해? 엄마? 엄마 임영웅 응원하고 있지. 아, 요즘 영웅님한테 너무 꺼져가지고. 연락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전화 안 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난 전화하는 게 좋지. 가족끼리 연락은 하고 살아야지. 공부할 게 많아. 핸드폰 조작법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계속 배워야 돼. 새로운 게 자꾸 나와. 아, 그래도 이제 영웅 형님 팬 돼서 그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 보기 좋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연락할게. 그래. 아들. 엄마도 사랑해. 영웅이 사랑해도 아들 더 사랑해. 아, 그럼요. 아, 네. 끊어. 건행.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살아온 그녀들이 오늘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가수 임영웅 덕분에 찾은 진정한 나의 모습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음악, 트로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힘은 위대했습니다. 과연 세대를 연결하고 시대를 위로하는 트로트 열풍, 그 끝은 어디일까요? 저희는 이제 임영웅 가수로부터 이제 이렇게 활력을 얻어갖고 재밌게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가수님이 국민 가수,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수가 될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커밍! 세대를 아우르는 트로트 전성시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모두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수 임영웅, 그리고 트로트의 행보를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감수성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 임영웅의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의 노래의 매력에 푹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 불문, 연령 불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수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참 그 울고 웃는 우리 기성세대를 보면서 젊은 세대들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노래 한 소절에도 감동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버텨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 고된 세상을 버텨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 오래도록 변치 않고 늘 행복한 웃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커닝.